입문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고요. 그동안 참 많은 현장 공부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도 해가면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재밌기도 하고 심한 표적으로 인해 몸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상담도 많을 텐데 유독 저에게는 영가 문제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상담 중 찾아오신 분의 영가를 알려주면 상담자분께서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아파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집착이 심하신 분들이 오신 경우에는 너무 심한 표적 때문에 나의 삶이 힘들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희 선임분들께 제자 죽이실 거 아니면 표적에 대한 영문을 다 닫아버리시라고 충원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편안해지긴 했습니다.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은 조금씩 영가 제도도 해보고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정법 공부의 필요성이 절실한 분들이 많으신데 저의 욕심과 질량 부족 탓인지 첫 상담 때 정법을 전했다가 인연이 끊어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우 한 달 동안 손님을 아예 안 보내주셔서 애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후 상담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차근차근 법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렵게 카페를 오픈한 데다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지금 현실과 법 전달로 나에게 오늘 심한 표적으로 인해서 법 전달이 망설여지는 제 자신을 보고는 카페를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도 많았습니다. 스승님, 나를 혼자서 노력한다고 하나 부족한 게 많아서 어찌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지혜롭게 갈 수 있는지 저희 분께에 맞게 이끌어주십시오. 예. 바르게 하는데 손님이 끊어지고 바르게 하는데 삶이 어려워지는 법칙은 없어요. 지금 하는 방법을 누구한테가 점검을 못 받아서 바르게 못 가니까 아주 갈팡이가 지팡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법문 속에 해놓았어요. 우리는 전부 다 제자들이기 때문에 상담을 해야 된다. 앞으로. 앞으로 내가 카페를 하든 식당을 하든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고급 식당을 하면 전부 다 오는 사람마다 상담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이야기를 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상담해 주는 겁니다. 손님 온다 손님을 전부 다 상담해 주는 게 아니고 차를 잘 마시고 갈 사람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면 내 가게에다가 나는 타로를 하면 타로 한다라는 거 표시를 좀 내놓는 거죠. 그럼 차 마시다가 야, 뭐야 타로도 하나 봐 저끼리 캐요. 가다가 나중에 타로도 해요? 예 합니다. 이렇게 하면 타로도 봐줄 수 있고 상담을 하면 상담한다라는 것도 표시를 좀 내놓는 거죠. 그러면 상담 카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여기에는 상담 카페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상담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나한테 표적도 올 수도 있고 상담 안 해도 표적이 와요. 왜? 내가 제자기 때문에 오늘 너희 집에 올 사람들이 어떤 영가를 싣고 올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가를 싣고 오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허리가 아프면 자꾸 허리가 짓눌려. 요새 자주 허리 짓눌리냐고 가면. 예. 이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아픈 걸 내한테 표적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조금 눌리는 사람이 있고 많이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한테 디기 눌리면 아플 땐 디기 아프네요. 이렇게 하면 예 그래요. 물정물 따로 쳐. 내 몸으로 다 쳐붙는데 아리키 주라고 내한테 온 거예요. 그런 것들 요새는 머리가 굉장히 아프시네요. 가면 딱 맞아 그냥. 그걸 저 사람을 아르켜 주게끔 내한테 와서 먼저 아르켜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래바가 그냥 차 마시고 가면 아무 말도 마두고 놔두고 내한테 상담을 딱 걸어 들어올 때는 우선 내한테 먼저 표적이 와 아르켜 준 게 있으니까 그거 지금 바로 이야기하지 말고 상담 받으면서 그렇게 그런 걸 이야기하니까 진짜 알고 내한테 대하니까 그러면 상담을 쭉 받아주세요. 받아주고 나서 그다음 뭘 해주냐. 상담을 받았으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지문대로 해야 돼. 요게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담을 쭉 받아줬을 때는 상담을 그냥 해주지 말고 항상 상담 신청을 해서 하라 그러세요. 그냥 이렇게 말 받아줘가지고 상담한 게 아니에요. 상담은 상담 신청을 해야 돼요.
해가지고 받아줘야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법정에 가면 변호사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야기한다고 변호사가 일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면 제자는 누구냐면 신의 변호사입니다. 중생들하고 신의 변호사예요. 변호사니까 변호사이고 선임을 해야 돼요.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하냐? 상담 신청을 해서 내가 받아주면 이게 선임된 거예요. 이제부터 재판이 열립니다. 이제부터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작업이 들어가는데 상담부터 먼저 하라. 내가 정법을 갖춘 사람은 상담부터 해라고 하는 거죠. 상담을 하니까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이때 아팠던 이야기 다 한단 말이에요. 하면 그런 걸 할 때마다 느낌이 탁탁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와요. 그렇게 하면 이걸 지금 그냥 놔두면 너무 힘들 테니까 내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물어요. 물으면 하겠다 그러잖아요. 뭐 아프고 힘든 게 지가 왔지. 그런 게 뭐 하락하는 대로 한다 그러지. 지금부터 기도는 내가 해줄 테니까 이 정법을 100일 동안 열심히 들으세요. 하겠습니까? 안 해. 예. 이러면 성사된 거예요. 그럼 100일 동안 열심히 듣잖아요. 네 어린 거 풀려요. 풀리는데 어떻게 풀리냐. 점을 쳐가지고 그냥 일해줘갖고 귀신을 쫓아서 풀리는 게 아니고 제자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많이 지금 내한테 막 이렇게 치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제자가 공부를 다 하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 제자가 기운이 달라져요. 정법 공부하니까 내가 좀 기운이 달라졌죠. 이게 뭐냐 하면 간이 큰 거예요. 간키워놨다 그래 이걸 보고. 왜? 내가 질이 좋아지는 거는 간띵이가 커지는 거예요. 겁이 들라고. 그러면 디기 크면은 이게 이제 간이 많이 커서 이러다가 여기서 넘치면 어떻게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법을 공부하면 빨리 내가 성장을 해요. 생각에 모든 이 면이 에너지가 질량이 다 성장을 하니까 그때는 자동적으로 처리할 게 처리돼요. 그 내한테 온 사람한테 법을 내가 주기를 10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걸 들으세요. 들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너가 시킨 대로 열심히 하면 서인들이고 신들이 작업을 다 해줘요. 처단할 건 처단해주고 보내줄 건 보내주고 쪼을 건 덜 쪼고 100일 안에 다 해주니까 100일 동안 열심히 들으면서 오세요. 이러면 돼요. 그렇다고 뭐 오니까 차를 마시고 나니까 내 말 잘 듣는다고 공짜로 차 주면 안 돼요. 더 비싸게 받아야 돼요. 그래도 오는 놈만 상대해. 예? 그렇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복채를 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타로도 봤던 뭐 상담을 했던 복채를 놀라 그러면 알아서 놓으십시오. 그게 얼마나 알아서 놓는 거 뭐 그럼 저기 가서 차 한잔 하면서 눈 감고 딱 3분만 있으세요. 그러고 놓고 싶은 만큼 놓으세요. 그 복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게 복채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안 줘야 되는 게 복채잖아요. 내가 잘했으면 줘야 되는 게 복채예요. 그죠? 잘하고 못하고는 본인이 알아요. 잘못해놓고 내놓으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혼나지. 그죠? 그렇게 해서 3분만 눈을 딱 감고 차 마시면서 딱 계시면 어떤 사람은 얼마 가고 숫자가 딱 나오는 사람도 있고 눈 감고 3분이 있는데 딱 나와요. 얼마 내라고. 어떤 사람 감이 탁 와. 어떤 사람 내 입으로 얼마 딱 소리를 해. 아니 써보면 알죠. 왜 가게를 하니까. 거기가 법당이에요 지금. 내가 커피숍을 차려놓고 법당을 할 수도 있고 커피숍에서 차만 마시면 찻집이고 내가 여기서 사람을 이 다스리는 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를 하면 이제 풀리는 게 달라요. 그 사람이 좋아지면 막 쫓아와요. 왜? 정법을 들었거든.
정법을 들으면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되고 깝깝한 게 풀리게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오기 시작을 하면 당신 인연이 되고 거기서부터 다른 친구도 될 거고 손님 될 거고 이래갖고 번창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도 상담 너무 잘하시더라 해보고 또 될 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요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아, 그 요 시킨 대로 한번 더 해보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요렇게 시켰으니까 요대로 하면 만일에 잘 안 돼가 밥도 못 먹는다. 내 매가지 잡으러 와야 돼. 오케이?